안녕하세요. 항상 저희 꿀보라 고마워 유튜브 채널을 애용해 주시는 여러 구독자 여러분에게 아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송암리에서 꿀벌을 연구하고 그리고 강릉시 양봉협회 지부장으로 있고요. 꿀보라 고마워 공인중개사이기도 합니다. 육군 중령으로 3사관학교 14기로 나오세요. 육군 중령으로 LPN하고 미국에는 랙클랜드 에어포스 베이스 디펜스 랭귀지 인스티튜션 이제 컴퓨터 교육을 받고요. 군 생활을 31년 마치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중국, 미국에서 활동을 하다가 조용하고 아늑한 대관령 산자락에서 지금처럼 꿀벌 170통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라든가 농기술 이런 데또 이제 그 꿀벌 강의도 많이 나가고 그럽니다. 저는 이제 어쩌다가 이렇게 꿀벌하고 인연이 돼가지고요. 됐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꿀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영벌도 사라지고요. 그래서 이제 꿀벌의 중요성, 핵 원자 폭탄이나 핵폭탄보다도 저 중요한 것이 이 꿀벌이더라고요. 꿀벌이 사라지면 우리 지구상에서 4년 만에 우리 인류가 멸망한다고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이 우리가 생활하는 그 식탁에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꿀벌과 연관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커피, 쌀, 과일, 뭐 딸기, 사과 열매가 맺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열매를 맺는 수정을 그 매개체 역할을 꿀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꿀벌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이미 토종벌은 98%가 다 낭충봉화부패병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꿀벌도 점차 사라지고 있고요. 기후가 열대성 기후로 아열대로 변화되면서 각종 질병이 많이 늘어나고요. 열악한 환경에서 꿀벌을 저희들이 사육을 하고 꿀, 화분, 프로폴리스, 봉독 이런 거를 생산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100세 건강에 천연 프로폴리스, 화분, 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굉장히 대단한 문제죠. 그래서 저는 이 언젠가부터 꿀벌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프로젝트는 그야말로 꿀벌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꿀벌 연구를 하면서 이제 꿀벌의 일생, 지구를 지키는 꿀벌의 일생이라는 아마추어 다큐멘터리를 올해 9년째 촬영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제 이렇게 인연이 됐는데요. 정말로 그 가로 세로 6mm, 5mm 작은 꿀벌이지만 정말 위대한 곤충인 것 같습니다. 또 꿀벌을 관찰하고 연구하다 보면 정말로 너무나 이쁘게 생겼고요. 부지런하고 용감하고 씩씩하고 그 작은 그 파리보다 조금 큰 꿀벌이 그 꿀을 드럼통으로 큰 드럼통으로 이렇게 쌓는 걸 보면 너무나 신기하고 마합니다. 우리 속담에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는 거 있죠. 제가 보기에는요. 꿀벌을 두고 나온 속담인 것 같습니다. 암튼요, 저는 어쩌다가 이제 꿀벌하고 이렇게 굉장히 깊은 인연이 맺게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 공인중개사 이름도 꿀벌아 고마워 공인중개사가 되었습니다. 한겨울에도 이렇게 눈이 오면 눈을 쓸어줘야 되고요. 저렇게 눈이 푹 덮였어도 꿀벌은 자체에서 열을 내는 곤충이기 때문에 또 어딘가에 숨구멍을 만들어서 거기서 또 살아납니다. 지금 꿀벌이 이제 날이 따뜻하고 보면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벌통 안에는 35도의 따뜻한 온도지만 밖에는 굉장히 영하 날씨로 춥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얼음에 이렇게 눈 같은데 내리면은 다리로부터 이제 열이 차가운 열이 되게 돼가지고 급격히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저렇게 몸이 마비가 됩니다. 그럼 마비가 되면 다시 벌통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꿀벌의 일생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겨울을 지내고 따뜻한 봄을 맞이해서 꿀과 화분을 따와야 되는데 이 꿀벌은 이미 밖으로 나와서 체온이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벌통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여기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자연이라는 것이 또 꿀벌이라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정말로 씩씩하고 용감하고 부지런하고 아주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그런 곤충입니다. 저는 이 꿀벌이 정말로 위대한 곤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꿀벌은 이미 체온이 급격히 떨어져서 몸이 마비됐습니다. 이제 결국은 이 꿀벌은 다시 봄에 훨훨 날르면서 꿀과 화분과 프로폴 채취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늘이 펑펑 내리는 한겨울, 추운 한겨울에도 우리 꿀벌은 지금 벌통에서 열심히 저희들이 체온을 서로 뭉쳐서 유지하면서 한겨울을 나고 있어요. 지금도 이 꿀벌을 열어보면요. 아직도 벌통 속에는 이렇게 요황벌이 산란을 해서 개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그마한씩 한 올씩 산란을 하고 있답니다. 이 꿀벌 다푹 덮인 벌통 눈 속에서도 우리 용감하고 씩씩하고 부지런한 꿀벌은요, 위대한 곤충 꿀벌은 이렇게 체온을 맞이대고 따뜻한 봄날을 기다리면서 겨울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렇게 푹 덮여도 사이사이 보면 이제 구멍이 보이는데요. 여기 구멍 보이시죠? 저쪽에 아랫부분에, 좌측 아랫부분, 이게 바로 숨구멍입니다. 그래서 꿀벌은 지식해서 죽지 않고 계속 겨울을 나게 되는 거죠. 추운 겨울, 한방눈이 펑펑 내리는 겨울 속에서도 위대한 곤충 꿀벌은 끄떡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똘똘 뭉쳐서 체온을 유지하면서 열을 내는 곤충이거든요. 그래서 죽지 않고 이렇게 겨울을 다 버텨냅니다. 좀 이렇게 눈을 오고 오리고 보면 굉장히 좋죠. 이런 속에서 이게 바로 숨구멍입니다. 요 속으로 산소가 들어가고 숨을 쉬게 되는 겁니다. 너무 신기해요. 벌을 하루 종일 쳐다봐도 돼요. 저는 이제 벌을 보면은 벌이 어디가 아픈지, 또 소화불량인지, 짜증나는지, 신경질이 나는지, 공포에 떨렸는지 벌의 얼굴만 봐도 저는 다 구분합니다. 이제는 하도 얼굴을 벌을 쳐다봐가지고 다 구분이 되더라고요. 일을 하다가요, 저렇게 눈 속에서 커피 생각이 날 때는요, 이 불토치 있지 않습니까? 저걸 가지고 이렇게 불을 당겨서 물 넣고 커피 넣고 끓이면 잘 끓여요, 저거. 펄펄펄 끓습니다. 그래서 일하다가도 저렇게 커피를 끓여 먹곤 하죠. 이제 주머니에다 땅콩도 좀 넣고 다니면서 추운 겨울에 벌 보고 눈 쓰다가 땅콩도 하나씩 깨 먹으면 커피, 뜨거운 커피에 땅콩의 맛은 참 기가 막힙니다. 느껴보지 못한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군 생활 31년을 하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에서 저는 사실 인터내셔널 브리퍼입니다. 전문 인터내셔널 그 영어 브리 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언어도 하고요. 전문 브리퍼인데요. 이제 어쩌다가 이렇게 강릉시 이렇게 대관령 산자락에 와서 꿀벌과 인연이 돼가지고 벌에 미쳐서 사는 사람입니다. 벌을 연구하고 꿀벌과 함께하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공인 중개사다 하면서요. 저희 회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호흡을 같이 하고 꿀벌을 연구하고 생태계를 연구하고 지구를 지키는 위대한 곤충 꿀벌을 현장 중심의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또 공부도 하고 촬영도 하고 또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강의도 나가고 이렇게 합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무언가 이렇게 열심히 움직이고 저렇게 일을 하면요 건강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벌을 키우고 난 다음에 건강이 무지하게 좋아졌어요. 좋은 화분, 꿀, 프로폴리스 그리고 벌에 막 쏘이니까요. 감기도 안 걸리고 이렇게 올해 제가 53년 뱀띠 68세인데요. 아직까지 끄떡하지 않고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합니다. 신늘이 펑펑 나는 조금 전에 제가 뚜껑을 여러 가지 본 겁니다, 이게. 그래도 벌 속에서는요, 이렇게 따뜻한 봄을 기다리면서 영보를 중심으로 해서 화분을 먹으면서 이 밑을 열어보면요, 산란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꿀벌은요, 자기네들이 그 개체수, 종족을 번식하기 위해서 한겨울에도 일부 산란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꿀벌아 고마워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아낌없이 구독해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일도 열심히 하고요. 꿀벌 연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